전체의 구조가 복잡하면 그 안에 있는 부분의 구조는 당연히 복잡합니다. 챗GPT 같은 현상, 사이클로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점점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잖아요.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활용하고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극단적으로 벌려놓을 거예요. 네. 이 점에서 쏠림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쏠림이 그 장점으로 주는 점은 네, 오늘 모신 분은 타이거 자산운용의 투자 전략 이사시죠. 오정태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게 2년 전에 쓰신 책인가요? 네. 복잡계 세상에서의 투자, 더 이상 경제의 눈으로만 경제를 보지 마라. 네. 저희 출연하시는 많은 분들이 네. 이 투자가 얼마나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봐야 될 것이 많은가를 인용하실 때 이 복잡계 책을 많이 인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개인적으로도 참 언제 한번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봐야겠다. 드디어 한 2년 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지금의 시장 상황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작년까지 참 힘들다가 올해 어쨌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1위를 뭐 할 정도로 네. 높은 상승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금융 이슈들 네. 나오고 있는 상황 네. 어떻게 보시는지 FOMC 회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그 2023년인데 올해는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작년 가을부터 작년 10월 달에 굉장히 금융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2008년도를 떠오르는 그러한 그 서브프라임 상황과 같은 극단적인 공포가 굉장히 커졌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던 네. 시점인데 그때부터 이제 박스권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금도 현재도 기본적인 의견은 그 박스권은 변동이 없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말씀하셨다시피 코스닥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굉장히 큰 랠리가 있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의 빅테크를 사실 빅테크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빅테크만 오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쏠림이라는 굉장히 강한 현상들이 사이사이에 있었지만 기저 근간에 있는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를 기준으로 보면 시장은 계속 박스권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유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시장의 강세의 로직은 이익이 사실 지금 미국에서 발표되고 있고 상당히 양호하지만 사실 그 이익이라는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잡는 그러한 판단을 할 수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한 다음에 정말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는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괴리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1분기 실적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좋은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고 나쁜 기업은 주가가 빠진 보통 무언가 상황이 변곡점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진행될 때 나타나는 그러한 주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기본적으로 더 주가가 올라가려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았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만큼 밸류에이션이 비싸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S&P가 거의 20배에 가깝고 네. 저희 나라 코스닥도 20배에 가까운 상황이라서 정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그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때는 빠지면서 기업들이 이익이 나도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 이익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익은 증가하는데 안 올라가요.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저점을 봤다라고 구조적인 상승을 하기는 좀 여건이 좀 맞지 않는 상황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고 계속 하락하기도 조금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의 작은 지방 은행들을 인수를 대형은행에서 하고 있는 상황들도 기본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는 방지하겠다라는 그러한 정책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저는 주식시장의 그 중기적인 그러한 중장기적인 요인이 단기적인 요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2008년 이후에 시스템의 유동성을 극단적으로 너무 많이 늘렸어요. 그거를 이제 20년까지 계속적으로 늘려왔다가 이것을 줄이고 있는데 2년 줄이고 있지만 2년 줄었다고 해서 그 증가시킨 폭 대비해서는 얼마 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기조의 유동성이 아직도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다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받쳐주는
힘을 작용할 거고 말씀드린 정부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방어할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역할이 하단을 맞고 상단은 지금 경기가 악화되는 부분과 기업 이익이 경기가 악화되면 떨어질 부분이 지금 1분기 때 안 나타나도 2분기에 나타날 확률이 높아서 네. 위쪽도 좀 그 밸류에이션 때문에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제 그대로 박스권에 갇혀서 네. 이게 좀 가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코스닥 상승률이 높았다 하지만 미국 시장도 사실 빅테크 중심으로 올랐잖아요. 네, 네. 이거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챗GPT라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과거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이 PC라든가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새로운 성장을 이끄는 아이템들이 나오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고 올라갔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러한 역할을 챗GPT가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기대가 있고 그게 마이크로소프트나 몇몇 주식에는 주가에도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난 1950년 이후에 미국의 시가총액, 전 세계의 시가총액의 증가를 올린 가장 큰 역할은 과학의 발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챗GPT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그 전에는 페이스북 같은 SNS도 있었고 그 전에는 또 핸드폰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있었던 과학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과학의 현상이 주식시장의 플러스값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학만이 아니라 유동성의 증가라는 부분이 이 부분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과학의 변화가 만든 과학과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한 부분을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해서 그걸 곱해줘서 주가가 오른 것이지 어떠한 과학적인 현상 하나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을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그 부분들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유동성에서의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1950년 말씀드렸던 이후에 한 1990년대까지는 과학이 기존 산업을 그 창조적 파괴를 시켰어요. 그래서 올드 이코노미는 주가가 떨어지고 안 오르고 뉴 이코노미라는 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훨씬 높았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챗GPT 같은 그러한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이 테크 기업 내에서 창조적 파괴를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온라인 교육 업체가 주가가 하루에 40%가 빠졌어요. 네. 그 챗GPT를 쓰면서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상담받는 학생 수가 떨어지면서 그 가능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챗GPT는 처음으로 테크 산업 내에 창조적 파괴 가능성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소로 어쨌건 그 시장이 움직이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충격을 줄 만한 요소는 분명히 있다.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챗GPT가. 네. 네. 당연히 굉장히 강한 부분이고요. 지금 그 챗GPT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꿔놓을 겁니다. 뭐 지금 대표님과 저의 삶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걸 약간 그 1960년대생들한테는 그냥 경부고속도로가 생긴 거랑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활용하고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극단적으로 벌려놓을 거예요. 네. 네. 지금 그렇다면 이러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하신 장기 이 박스권 이것이 네. 깨질 가능성 이것은 네. 없을까요?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러니까 제가 복잡기를 말씀드리는 사람이잖아요. 네. 세상에 100%라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능성은 있는데 그 가능성이 크느냐 안 크느냐 인지할 만큼 비중이 높으냐 아니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복잡게 뭐 저희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네.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 얘기하시는 그 복잡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채널의 주요 청취층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4,50~60대. 4,50~60대시군요. 네. 그러면 4,50~60대면 40대 같으신 경우에는 자식들이 지금 한 10대 정도 되시니까 학생들인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부모님들은 지금 아마 그 수학하고 과학을 굉장히 많이 잘하기를 자식들이
바라면서 그러한 책을 자료를 서점 가서 사 주시면 이 우주의 구조, 물질, 생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연결돼 있고 복잡한 구조라는 것을 매일매일 보고 자녀한테 그렇게 가리키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네. 과학을 할 때는 그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주식시장에 투자만 딱 오면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그냥 옛날에 하던 거 방법으로 그냥 단순계로 갑자기 돌아가서 이건 다 까먹으세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설명하는 이 모든 세상과 우주의 현상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삶이 있고 우리가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전체의 구조가 복잡하면 그 안에 있는 부분의 구조는 당연히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한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중에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면 당장이라도 제 책이든 다른 사람 책이든 사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잡계라는 것은 기존에는 서양의 모든 그 지식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있는 방식이 네. 플라톤 이후로 계속적으로 서양에서 만들어온 지식의 방법이고요. 그 부분이 가장 우리가 지금 그 뭐 60대가 되셨던 저처럼 50대건 다 우리가 서양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은 사람들이라서 이 교육의 방식에는 다 그 방식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 방식이 만들어지는 것에 있어서 그 인과관계에 있는 방식으로 교육이 만들어지면서 이 부분이 극단적으로 제도화된 게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완전히 이원론으로 세상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자연과 인간이라는 것으로 나누고 인간을 영혼과 동물이라는 몸의 부분으로 나누고 결국은 분리를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을 뭔가를 분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 사상 구조를 짠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뉴턴이 과학을 만들어서 미분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을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미분이잖아요. 그 방식이 지금 와 있는 과정에서는 무엇이 문제냐면 말씀드렸던 그 플라톤의 이전의 세상에서는 다 신화의 시대, 굉장히 미개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이러한 테이블에 나는 사실이 있고 이 테이블을 내가 보는 거면서 어떤 의미를 느끼느냐. 아 정말 필요한데 테이블이 있네. 정말 좋다. 이런 게 의미 부여란 말이죠. 네. 이러한 의미 부여라는 두 개의 층을 같이 갖고 있었는데 이 둘 중에서 말씀드렸던 데카르트 이후에는 의미는 없어지고 사실만이 세상을 다 중요한 거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좌뇌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대부분 차지하고 운의 쪽에 대한 개념은 넣지 않으면서 이성이 중요하고 감성은 필요 없어라는 그러한 이상한 방식으로 절반의 이해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구조를 지난 400년 동안 만들어 온 거예요. 그 부분이 만든 게 단순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원래 더 기존에 말씀드렸던 굉장히 과거에는 사실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의미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학자들이 나와서 이 사실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으니 기존보다 더 이 부분 하나로 커진 게 기존의 두 개보다 더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세상을 만들기에 훨씬 충분한 구조를 만들었다가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아 이게 아니라 이쪽도 이쪽이랑 이쪽이 다 있구나라는 부분을 연결해서 양쪽의 구조를 다 짜고 있는 것들 그게 다 연결돼 있고 한 걸 이해하는 게 복잡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우리 단순화 혹은 어떤 고정된 관념 이런 것들을 일단 멀리하자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삶도 투자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제대로 된 방법을 좀 모자랐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류가 더 많은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는 제대로 이해했으면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네. 그 부분을 투자나 경제 쪽에서 아직은 접근을 잘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쪽에서 만들어진 많은 방법들을 지금은 이제 많이 쓰고 있죠. 점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복잡계를 인정하고 그걸 투자에 잘 활용한다면 조금 쉽게 우리가 어떤 부분이 달라져야 될까요? 투자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확률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이러면 이런 거야. 경기가 지금 뭐 어느 구간에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어떻게 변하고, 금리가 어떻게 되면 그다음 주식 가격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사계 이러한 단어들이 다 단순계의 베이스 원리를 바탕으로 만든 그러한 투자 이론이거든요. 네. 그 부분이 제가 없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기존의 단순계라는 현상이 투자에서 한 7, 80%를 설명할 수 있었다가 지금은 그 영역이 점점 줄어들어서 한 30%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없어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학주나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런 방식, 조선주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지금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 K-POP, 사이클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챗 GPT 같은 현상, 사이클로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점점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복잡계의 확률값으로 사고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가치, 요거를 빠르게 인정해주는 어떤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속도 면에서도 중요한데요. 아예 그러니까 가정이 틀렸다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떠한 모든 생각도 그 생각의 방식에 가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그 가정들이 아까 설명드렸던 뭐 서양 사람들 얘기해서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 사례를 들어드렸지만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노자가 갖고 있는 생각의 구조의 가정과 묵자가 갖고 있는 생각의 가정의 구조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상들과 다른 생각들과 다른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들의 이 가정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이게 내가 만든 생각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그동안 꾸준히 만들어 온 생각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가정 하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 이 인류의 집단의 구조의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더 많이 잘 이해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여튼 내가 어떤 확고하게 오랫동안 믿고 있는 어떤 그 고정관념이 됐든 아니면 사물을 바라보는,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면 그거를 자꾸 우리가 그 바꿔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또 새로운 관점으로 다양하게 좀 보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네, 정말 중요하죠. 아까도 그런 측면에서 쏠림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 챗GPT를 부각이 되면서 그 뭐 AI 관련된 이런 주들의 움직임이 좋았잖아요. 한국은 이 2차 전지, 그다음에 역시 AI, 그다음에 로봇 이런 쪽에 주식들이 확 테마를 이루면서 어떤 붐을 좀 일으켰단 말이죠. 이 쏠림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예전에 차화정 있었고 그렇죠.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걸 그냥 이렇게 좋아지는 이걸 받아들여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좀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에는 항상 쏠림이라는 현상은 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쏠림이라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과 나쁜 부분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저는 이제 세상에 어떠한 모든 현상이나 모든 일들이 단점만 있고 장점만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게 장점만 있어 보이면 아직 그걸 제대로 단점을 이해 못한 절반의 이해 상태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네. 이 점에서 쏠림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쏠림이 그 장점으로 주는 점은 굉장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될 산업에 이 쏠림이 없었다면 가지 않을 돈을 금융시장을 통해서 가게 만들어줘요. 물론 그렇게 쏠렸을 때 들어간 일부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겠지만 그 돈이 그 기업들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성장해야 될 산업에 밑거름이 돼줍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반대로 이 쏠림이라는 부분만 너무 투자 문화가 쫓게 되면 지금도 저희 나라는 한국전쟁 이후에 성장이 너무나 빠르면서 물질적인 부분의 가치에 대한 그 가치평가가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3만 달러대 GMP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의 개발보다는 돈을 더 버는 데에 더 중요성을 주는 아직은 낮은 단계의 사회, 물질적인 단계와 문화적인 사회 단계가 안 맞는 지금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현상을 개선하기는커녕 그 쏠림 현상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물질만 쫓다가 자살률이 1이고 애를 안 낳는 이러한
마음은 너무나 힘들어서 물질을 벌어도 투자해서 수익을 내도 조금만 그 쏠림이 깨지면 한강에 간다 이런 소리 하는 그러한 사회가 지속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의 어쨌든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는 네. 뭐 로봇에 대한 기대감, 물론 네. 뭐 로봇과 AI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크게 좀 받았습니다만 네네네. 2차 전지도 좀 받고 있죠. 그렇죠. 그 어떻게 점은, 보시는지. 그 점은 이제 그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너지 체계의 전환입니다. 에너지 체계의 전환이 석유에서 석탄으로 바뀌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 2차 전지라는 것도 그 변화에 있는 것이고 전기차라는 것도 그 변화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될 거고 이게 전기차라는 이전에는 태양광 발전이라는 형태로 먼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그 OCI로 이름이 바뀐 동양제철화학이 예전에는 굉장히 그렇게 많이 주가가 올랐었잖아요. 2006년 뭐 이럴 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그랬던 부분들이 계속 그 산업들에 쓸 수 있는 재원을 준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2차 전지가 우리나라에서 그러고 있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로봇도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던 챗GPT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발전이 굉장히 빨라지고 지금 하드웨어적인 로봇의 기술도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로봇은 그 두 가지가 함께 잘 돼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지속적인 방향성이 될 건데 그 사이사이에는 물론 또 이렇게 큰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쏠림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관심을 갖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방향성이 있고 변동성이 있으면서 갈 부분이고 성숙 단계로 보면 2차 전지가 좀 더 많이 앞에 와 있고요. 성숙을 많이 했고 로봇은 좀 더 뒤에 있고 그러겠죠.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쨌건 앞으로 뭐 침투율이 뭐 전기차 침투율이 30% 40% 뭐 이 정도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몇 년간은 계속 큰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 섹터니까 지금은 계속 투자를 보유하고 혹은 투자를 할 만한 시점이다라고 보는 시각.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중요한 건 이제 모든 산업이 새롭게 그 들어올 때는 15% 정도의 침투율이 됐을 때가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방향성이라고 인정하는 구간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전기차가 그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차가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한다 그러고 그럼 저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다 한다 그러면 2차 전지 한 관련된 회사는 아직 몇 개 안 되고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저걸 다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소설 쓰시는 거죠. 무엇이 잘 되면 무엇이 돈을 벌면 자동차 업체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배터리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장기적으로 6개월 안에 이런 게 아니라 5년, 10년이라는 구조를 봤을 때 이익률의 구조를 맞추려고 하겠죠, 산업에. 네. 그리고 이 산업이 잘 되면 새로운 진입자가 당연히 나타나죠. 그리고 이 기술이 아닌 지금 전고체 배터리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더 앞으로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방식에 대한 개발도 이게 안 되고 있을 때는 그쪽까지 투자할 사람들이 안 하지만 이제 이 현상이 확실해지면 그 다음 단계에 여기에 대한 투자도 더 증가한단 말이죠. 그러한 모든 많은 상황들이 이게 바로 복잡계인데 그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할 텐데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유지될 거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표현대로 성숙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성장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15%는 아직도 성장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15%의 성장 단계를 주가는 15%를 반영하고 있을 때도 있고 50%를 반영할 수 있을 때도 있고 70%를 반영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너무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서 70을 반영하고 있다가 30을 반영하는 구간으로 되려 백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굉장히 안 좋죠.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뭐든지 그 이쯤은 이제 유튜브 문화가 많이 이제 보편화됐잖아요. 네. 누군가 그 지나치게 확실하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표현입니다. 하나는 잘 몰라서 그러거나 두 번째는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러거나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복잡계를 이제 생각해 봤을 때에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말씀하신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네,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